자, 부동산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네. 포커마스 최상욱 대표님 만나기 전에 네. 제가 봐도 화면에서 네. 제 얼굴이 크게 나오죠. 크게 나온다고요? 크게 나오나요? 큰 건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왜요? 와. 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네요. 좀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해서 오늘은. 네. 번번이 저도 저번 살짝 느끼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채팅창에서 2% 얼큰이라고. 아, 뭐 그런 건 신경 쓰고 그러세요. 그냥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네. 자꾸 이제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네. 마음 아프다. 아, 가끔 그런 댓글 있어요. 뭐. 2%님 어디서 듣고 목소리 듣고 사진 봤는데 네. 깜놀. 아, 뭐 그런 건 괜찮아. 괜찮은데 뭐 얼굴 크다 뭐 이런 마음 아파요. 네. 근데 보니까 크네. 좀 뒤로. 그래서 네. 최상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최상욱 대표님도 얼굴 큰 편인가요? 안 네. 크시네요. 안 크죠. 안 큰 편이죠. 아, 왜 그러세요? 남한증가? 어젠가요? 어제? 그제죠. 네. 정부가 공급 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택 자체는 공급이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주택 비스무리한 걸 좀 더 공급해 보겠다. 네, 네. 오피스텔 사실상 주택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는 오피스텔의 각종 규제를 좀 풀어서 오피스텔을 정말 아파트와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좀 정리를 몇 가지 해주시면. 일단은 그 이사 공급 대책이라고 기억을 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작년에 뭐 한 127만 호 정도 되는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 연초에 특단의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2월 4일 날에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그랬죠. 그게 도심에 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3기 신도시나 이런 거는 뭐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해가지고 서울 외곽 등에 공급하는 거다 보니까 도심에 공급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당시에 공공 시행 방식의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역세권 관련해서 복합 개발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너무 이제 아파트만 중심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9월 9일 날 국토부 장관이 민간 시행 업체들이랑 좀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간담회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다양한 주거 유형이 공급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 얘기가 그때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분양가도 좀 자유화를 해주면은 사업 시행자들이 공급을 좀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양가에 대한 약간 규제 완화하고 오피스텔 주거용 확대라는 내용으로 좀 다뤘었는데 바로 한 일주일 지나서 실제로 오피스텔 주거 유형에 대해서 공급 확대가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핵심 뭐냐면은 저희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오피스텔은 좀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고 따로 있는 처음부터 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해져요? 아니면 일단 오피스텔을 줬는데 사람들이 살면 주거용 아니면 사무용으로 쓰면 사무용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정해지고요. 네. 근데 저희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의 제한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거용으로 쓰려면은 바닥 난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런 오피스. 이런 오피스는 바닥 난방을 깔 수가 없어서 이런 건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할 수가 없고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건설 당시에는 그냥 오피스텔을 공급하지만 준공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을 바닥 난방을 깔고 이거는 주거용으로 우리가 써야지 하고 그거를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바닥 난방이 없으면은 주거용으로 쓰기는 사실상 좀 어려우니까 이제 사무실도 기준이 바닥 난방 나오면 어떨까요? 저는 사무실에 바닥 난방하는 건 찬성입니다. 정말 여기 들어놓으시게요. 아니 그 바닥 난방이라는 형태의 난방이 사무실이 겨울에 난방해야 되잖아요. 난방해야죠. 추우니까. 그런데 위에서 더운 바람 나오는 난방보다 바람 나오지 않고 바닥이 난방되는 이 형태의 난방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난방 형태예요. 바닥이 따뜻해지는 바람에 그 따뜻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순환하는 그리고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실을 아, 왜 바닥 난방을 안 하냐? 살림 차릴까 봐? 누울까 봐? 아니요,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건축법상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네. 그 이상은 안 해주니까 아예. 네, 네 맞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나중에 그러면 파크원도 전부 바닥 난방이 할지 모르겠는데 오피스텔은 뭐 화장실도 네. 누울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네. 거주용으로 쓸 수 있어서 네. 얼마 이상은 바닥 난방하지 마 이게 네. 말이 되는데 네. 어차피 오피스로 쓰는 건물은 바닥 난방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바닥 그렇게 했다가 주거용으로 몰래 바꿀까봐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비싼 아, 더 비싼 아, 아니면 대초대형 아닌가? 오피스를요? 아, 아니면 이제 보통 오피스는 말 그대로 업무용으로 쓰입니다. 대형 오피스는 쓰이겠죠. 그리고 예, 예. 소형 호실로 나눠가지고 몇호몇호 이렇게 공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으로 지어지면 사실 거의 주거용 건물로 사용이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번에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은 그 85제곱미터라는 기준을 120제곱미터로 확장을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코니 확장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라는 거는 정말 순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데 예. 저희가 아파트 25평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59제곱미터 정도가 네. 발코니를 확장하면은 이제 공급면적 한 85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 84는 확장하면은 한 115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제곱미터가 요즘에 아파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25평 아파트하고 평면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아. 인기가 좀 끌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텔 인기가 34평은 없었던 거죠. 예. 25평까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34평 규모급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들 수 있도록 완화를 해줬어요.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종전에 중대형 오피스텔이라고 저희가 불러봤는데 예.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대형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네. 아파트 수요를 조금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피스텔은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안 받고 아 바닥 난방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아 동시에 예.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아무데나 지을 수 있고 그 300호 이상인 경우에는 네. 분양과 관련된 심의를 받고 오피스텔도 300호, 아. 네, 300호 이하인 경우에는 분상제 심의를 받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30채만 지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죠. 네, 근데 그 30호 이상 근데 요즘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서 도생주라는 용어로 불리는 도시형 생활주택.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 예. 있는데 도생주도 300가구가 안 되면 분상제를 안 받아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분양한 강남의 고가 오늘도 판교 쪽에 네. 도생주 300세대가 안 되는 게 있었고 예. 또 오늘도 공교롭게도 아까 아파텔 인천 청라에도 아파텔 분양이 있어서 두 건의 분양이 있었는데 예. 판교에 분양한 그 도생주 같은 경우에는 300가구 이하이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심의로부터 좀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공급했던 강남의 소위 이런 것도 분양가격을 평당 7천 이상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로부터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비아파트 주택군들이 점진적으로 늘어오는 국면이었는데 네. 이번에 규제 완화를 해주게 되면은 활용점정이네 이제. 네. 뭐라 그럴까 더 그 사업주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을 조금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건설회사들도 이 아파텔 같은 걸 짓는 걸 굉장히 선호하나요? 어때요? 아 이게 좀 트렌드가 달라져가지고요. 네. 원래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 뭐 예를 들면은 1+1 정도로 되어 있는 예. 그런 예. 면적을 임차로 돌려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그거를 임차 수요로 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해왔기 때문에 소형 예.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갖고 있게 되면은 본인 거주주택을 처분할 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다주택자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런 네. 소형 주거에 대한 수요가 거의 완전 죽다시피 해서 무너지게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반대로도 자연스럽게 전용 85제곱미터 정도 되는 중형 규모의 오피스텔은 집 대신 산다 이거죠? 네. 아파트 평면을 좀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텔이라고 해서 아파트의 대안 상품처럼
거론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틈새 상품이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요 선호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서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게 돼요. 한 1년 반 만에. 사실상 집이니까. 맞죠. 거의 집처럼. 네. 집처럼 들으니까. 집인데 대출도 잘 나옵니까? 아 대출 같은 게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어차피 그 10, 60, 30 준공되고 나면은요. 제가 대출까지는 안 받아봤는데 사실 우리는 집 네네. 같은 거 살 때는 그냥 현금으로 사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 말씀드리면은 네. 이런 분양권 관련해서는 네. 주도부 보증을 받거나 아니면 시행사 자체 보증을 받거나 해서 중도금 대출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고 준공되고 나면은 그것도 담보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로 오피스 대단지 막 1000세대 넘는 단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 시공사들이 자체 보증을 써가지고 주도부 중도금 보증과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 건수를 계속 늘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걸 또 여러 개 받을 수 있어가지고 대출 규제로부터도 좀 예. 자유롭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관심들이 있겠네요, 진짜 그럼. 그러니까 그동안 짓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오피스텔이 비슷하게 만들고 오피스텔이 사람 사는 곳으로 쓰이기가 불편했던 점은 지금까지는 좀 좁다. 네. 그러니까 작은 걸 중심으로 나온다. 아니죠. 작다. 바닥 난방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바닥 난방이 85제곱미터 이하로만 되니까 실제로는 아파트로 치면 20평대 아파트 정도까지만 오피스텔이 나오지 네. 한 30평, 40평 되는 정도의 오피스텔이 있나요? 주거용? 그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한 30평대 아파트 크기만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나온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의미에서 선택지가 좀 늘어나는 거긴 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주택의 공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질 땅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땅이라는 거는 구도심의 주택 공급 늘리는 방안은 두 가지인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네. 예. 주거 용지를 다시 한번 네. 거기서 이제 건설하는 게 있고요. 예. 비주거 용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한 많은 비주거용지라는 게 연초에 이사 공급 대책 할 때까지만 해도 뭐 중공업 지구를 복합 개발해가지고 주거를 예. 짓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상업용지가 주거용지화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렇죠. 오피스텔은 상업용지에 지었는데 상업용지에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상업용지니까. 상업용지니까? 네. 맞지. 상업용으로 쓰라고 된 땅이니까. 네, 남자는 왜 여고를 못 가냐? 약간 이런 질문이랑 비슷하게. 약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그러네요. 땅을 상업용지는 그 막 높게 지을 수 있죠, 그죠? 네네. 상업용 그게 용도 용적제라고 해가지고. 네. 주거 용도의 그 용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 3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300% 또 상업 용지는 예, 예. 뭐 600% 그러니까 광화문 내 거리에는 아파트 네. 짓지 말라는 건데 네네. 광화문 내 거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못 짓게 했던 거냐 그 컨셉을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상업용지라는 거는 보통 도심 한복판 예. 네, 이런 곳에 지어지는 거여가지고 네. 그리고 도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업무 기능이랑 교육 기능이랑 네, 주거 기능이랑 있는데 저희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기능은 용적률이 좀 낮고 한적한 약간 그런 느낌 주거용지라고 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전용이 있잖아요. 교육시설이 있고. 그리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 근린상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또 뭐 술집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거 환경에 그렇게 썩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강남역 내거리 아파트 지어놓고 어린이 놀이터 만들면 좀 이상하겠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면적이라든가 공급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예. 순수 주거용지에 공급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하고 상업용에 공급된 120제곱미터 오피스텔하고 주거 환경이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장점도 있어요. 상업용지에 있다 보니까 뭐 통근 통학이 더 가까운 그렇죠. 교통이 예. 교통이 편리하다거나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형태의 장점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는 좋은 뭐 좋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좋은 점은 뭐 있습니까? 아파텔. 아파트의 단점이요.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용지에 건설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네. 조금 근본적인 한계랄까. 주거 환경이 저희가 알고 있는 주거용지에 공급되는 것 대비해서 좀 열악하죠.
대문역 완전 그러니까 나가면 대문역 나가면 술집 큰 길이야. 있다 술집 뭐 있고 그런 거. 네, 네 맞아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 그 대문역 나가면 술집 있는 게 너무 좋네.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좋아. 장점처럼 느껴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그런 말씀이고 주차 주차도 잘 안 돼요. 주차.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텔의 의무 주차 비율이 매우 낮아서. 차 한 대가 한 대가 잘 안 들어갈 때가 야, 많아요. 그건 너무 네. 불편하겠는데요. 그럼 아닌가? 아니 그것도 있는데. 네. 그리고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야간에 네. 그 주거 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야광 같은 거 있잖아요. 밤에 빛 같은 게 그 주거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란다 발코니 문을 열었을 때 현관 그러니까 현관에서 봤을 때 밖이 너무 빛이 반짝반짝하면은 그 부분이 그 좀 공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거용지에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커튼 열어도 괜찮은 상황인데 밤에는 이런 밤에 영업하는 그런 도심에 건축물들이 있으니까. 있고 네, 도심에 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장점인 분도 있어요. 뭐라고요? 시티뷰 야경. 아. 그리고 이거를 발표한 날에 똑같이 그 도심형 생활주택 있잖아요. 네. 도심형 생활주택도 면적이 50제곱미터까지였는데 그걸 60제곱미터로 넓혔고 마찬가지로 도심형 생활주택도 종전에 원룸형이 좀 대세였거든요. 예. 50제곱미터니까 기껏해야 원룸이 실제로는 되겠죠, 50제곱미터 뭐. 한도인데 2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원룸형이었는데 이것도 면적을 더 넓혀서 60제곱미터까지 넓혔으니까 이제 3룸까지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그 도심의 생활주택도 공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야, 60제곱미터인데 3룸이 나와요? 근데? 네, 아까 나오긴 나오네. 네, 아니, 만들자면은 만들 수 있는데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네. 60제곱미터면 네. 약 한 18평 정도 네. 되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네요. 얼추 만들어지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파트 공급을 바랬는데 왜 갑자기 아파트 공급 안 하고 네, 이런 거 하냐 오피스텔 공급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냐 이런 비판도 있긴 있지만 네. 이사 공급 대책의 전반적인 골자가 주거용지에 주거를 짓는 건 당연하고 비주거용지도 주거용 건물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구도심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형태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공급 대책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최 대표님께 말씀드릴 그 여쭐 문제는 아닌데 듣다 보면 오피스텔도 이젠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안 받고 바닥 난방도 할 수 있고 그러니 지으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 오피스텔 지을 만한 땅 있는 분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돈 좀 버는 건데 네. 그렇겠죠? 근데 이럴 거면 재건축도 그냥 하게 해주지. 아 같은 날에 예. 구도심 정비 사업도 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도 네. 사실은 절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 심의만 하더라도 건축 심의랑 교통 심의랑 경관 심의랑 이런 심의를 다 따로따로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도 통합 심의를 신청하면은 사업 주체가 통합 심의 하도록 또 같이 바꿔놔가지고 이게 알게 모르게 또 이런 걸 완화해주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7월에 그 신과 함께 출연했을 때. 예. 뭔가 대선 전까지 굵직굵직한 정책을 좀 쓰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네. 지금 국토부 장관이 관료 출신이 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알게 모르게 좀 티 안 나게 뭐라 그럴까 그 살살 바꾸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예. 개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랬는데 최근에 분양가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공급 기준 완화시키는 거라든가 이번에 국토부 장관 되신 분이 네. 가끔씩 언론에 내는 코멘트를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저 아무래도 그 이런 지난번과 지난번 그 국토부 장관은 정말 몰라서 저러는구나.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꽤 있었는데 이번 국토부 장관은 이제 액션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제가 보기엔 다 제대로 알고 계시네. 라는 생각이 제가 느꼈을 때도 예. 그 밑에서 소위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내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티나게 막 어떤 선언적으로 정책을 내는 건 그런 아닌데 건 아니지만 그냥 자잘하게 꾸준히 바꾸는 걸 보면은 네. 약간 막혔던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그러니까 외곽부터 풀어주는 건데 네. 제가 아까 질문 드리다 만 게 질문이 아니죠. 결국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말은 재건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분상제나 재초환 같은 게 있으니까 안 되고 못하는 건데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나 오피스텔을 풀어주는 거나 뭐 결국은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지을 땅 있는 분은 풀어주고 집 지어서 괜찮은데. 돈 벌어도 되고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은 풀어줘서 집 지어서 돈 벌면 지금 안 된다는 상황이라 설명이 안 되는 구조인데 이것도 풀어줄까요? 아니면 이것만은 안 될까요? 벌써 예고가 됐는데요. 네. 저희가 그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예.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분상제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심사 네, 분양보증 심사할 예. 때 네.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라는 소위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존재가 주택 분양 보증을 받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업주는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주도부가 모든 보증에 대해서 분양가를 사실상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예. 상한제는 어떤 의미로 간단하고요. 원가 네. 방식이니까 뭐 택지비 얼마야, 건축비 얼마야 그러면 합쳐가지고 원가 방식으로 딱 나오는데 분양보증 심사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구에 공급한 준공 몇 년 이하의 건축물이 뭐 있어 비교사를 하면서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가 좀 어떤 구에서 비싼 동네인데 예를 들면은 같은 구에서 저 좀 멀리 있는 아파트를 벤치마크 해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분양하라 그러면 이거 네. 분양가 상한제보다 더 센 규제가 분양가 되죠. 규제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분양보증 심사 가이드라인을 또 개편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에 있는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단지 진짜, 규모도 비슷하고 진짜 좀 비슷한 네, 브랜드도 좀 비슷한 그런 벤치마크 사례를 적용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주도보가 운영하는 분양보증 심사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안중에 보일 수도 있는 작은 뉴스일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우리나라 전체 분양사업장에서 분양가를 그 결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강력한 기관의 그럼요. 그 가이드라인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거여가지고 일반 정비사업의 분양가가 뭐랄까 좀 올라가겠죠. 사실상 자유화되는 조금씩. 거랑 예. 네, 좀 자유로 종전보다는 확실히 자유화되는 그런 부분에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미 자유화되어 있으니까. 아니요. 그것도 300가구 이상은 분양보증 심사 가이드라인을 다 받아야 하니까. 되니까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런 형태의 완화가 사실은 여기서 찝지 않으면은 잘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나가는데 실제로는 매우 큰 변화라는 거죠. 아, 그러면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을 만큼 바뀔 네, 그러니까 건가요?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일부 지역인데 예. 분상제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도부의 그 가이드라인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분상제 아닌 지역의 분양가는 네네. 이번에 가이드라인 네. 바뀌면 꽤 시중 가격 근처로 올라갈 수 있다. 맞아요. 맞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그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더해서 하는 원가 방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건축비에 대한 기준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또 올라간다는 말이 돼가지고 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그러면 공급이 좀 많아질까요?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공급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부분은 구도심 쪽이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신도시는 공공주택지구법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공급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구도심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민간 형태 사업이 예. 얼마나 많이 좀 잘 작동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있었던 부분인데 네. 민간의 사업성을 조금 높여준 형태로 계속 제도를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민간 레벨에서도 주택 공급을 종전보다는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에 대한 그런 제도도 이미 좀 바꿔놨고 예. 그런 부분은 다 합쳐서 보면은 정말 막 엄청난 그런 예를 들면 뭐 구사 대책 뭐 네, 네. 오늘 9월 16일이니까 96 네. 부동산 대책 이런 형태의 부동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대책은 내는 게 아니지만 잔잔하게 계속 바꿔가지고 합치니까 네. 뭐 큰 펀치 한 방보다 더 센 형태로 그렇게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 바꿔서 제자리로 갈 걸.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공급은 좀 늘어날 수 있을 텐데 네.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면서 시가와 유사하게 붙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나는 청약 통장 열심히 기다려서 좀 싸게 분양받는 전략으로 갈래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그냥 나오는 매물 사자 그거나 비슷할 테니라고 또 이제 돌 수 있어서
역시 그럼 이제 수요가 또 늘어나는 문제는 네, 생기겠죠.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분양가 공사원가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를 바로 그냥 캐치하셨는데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게 되면은 특별공급이 못 들어가는 게 생기거든요.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게 배제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혼부부 특공이랑 생초 특공에서 추첨을 넣었잖아요. 네. 근데 9억 넘는 고분양가 사이트에 대해서는 그런 물량이 아예 빠져버리니까 그런 추첨의 기회가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를 높이는 부분이 장점도 있는데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존 주택을 어떻게 좀 수요를 좀 이연시키려고 했었던 그 특공이나 이런 부분을 또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예. 걸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140제곱미터? 예. 120제곱미터까지 네. 바닥 난방되는 오피스텔이 나오면 네. 이제 짓고 분양하고 하면 이제 몇 년 후에는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거 나오면 그거는 이른바 리미티드 아이템이 될 거다. 리미티드 네. 아이템이 될 거다. 그런. 그건 또 나중에 없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허용하고 또 금지하고 한 히스토리 역사를 보면 네. 이렇게 주택난이 돼서 가격이 자꾸 올라갈 때는 좀 풀어줘서 네. 알아서 바닥 난방해 했다가 또 줄였다가 또 이제 주택이 좀 넉넉하고 그러면 야 이게 말이 되냐 오피스텔이 오피스지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줄이고 금지시키고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 이제 특단의 대책으로 이렇게 넓은 것도 잠깐 해주지만 이 집값 올라가는 게 이제 뭔가 좀 잡히기 시작하면. 굳이 오피스텔까지 왜 그렇게 해? 말씀하신 대로 도심에는 오피스가 있고 주변에 외곽에는 주택이 있어야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지. 네. 여기서 애들 낳고 기르면 학교 어디를 보낼 거야?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다시 백할 거다. 다시. 그러면 도심의 직주 근접형 30평대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희귀템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인기가 있다면 아마 나름 괜찮은 거 되지 않을까?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드는 생각인데 나는 설득력 있었나 보다. 네네. 왜냐하면은 당연히 맞죠. 말씀하신 게 오히려 맞죠. 안 팔리는. 그런데 네. 서울시에 있는 전체 총 업무 시설의 면적 바닥 면적이 6천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오피스 공실률이 한 10% 정도 돼서 예. 600만 제곱미터의 바닥 면적이 사실 놀고 있어요. 공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 준다면은 현존하는 공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이제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종전에는 그 오피스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로 좀 굉장히 촘촘하게 바꿨어야 되다 네, 보니까 네. 예. 그런 사업이 좀 어려웠던 건 맞는데 이제 120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런 컨버전을 할 만한 사업주들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공실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컨버전해가지고 네, 그런 기존 오피스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오피스텔이 아니라 네네. 기존 오피스도 이런 오피스를 네, 이런 오피스를 이런 사무실도 바닥 깔고 바닥에 난방하고 네, 여기는 너무 좋은 오피스고 너무 층고가 높아서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서울에 있는 전체 총 오피스 중에서 10%는 공실이고 그거를 사무실을 빌려주기에도 애매한 네. 그거를 컨버전 하고자 하는 니즈는 항상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600만 제곱미터니까 원래 한 60제곱미터로 환산하면은 한 10만 호 정도가 되는 규모였는데 네. 120으로 한다면 한 5만 호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컨버전 물량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그리고 같은 날 9월 16일에 어저께 나왔던 건데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예. 냈던 건데요. 네. 저희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네. 그 종합부동산세가 한 명이 한 채를 갖고 있는 거하고 부부가 공동 소유해가지고 그 주택을 한 주택을 갖고 있는 거하고 네. 종부세 측면에서 뭐가 더 유리하다고 그 생각을 하십니까? 부부가 결국은 그게 결국 일가구 공제가 막 다르던데 일가구 일주택인데 네. 그게 남편 명의거나 아내 명의거나 한 사람 명의냐 네네.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냐에 따라서 네. 종부세가 다르다는 거죠. 네 맞아요. 보통은 네. 그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기 위해서 네.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한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 각각 네. 공제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각각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죠. 아, 그렇죠. 1인당 인적 공제 금액이 네. 1인당 공제 금액이 1세대 1주택 1인 소유인 경우에는 이번에 원래 9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공제 금액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각각 1인당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공제 총액은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하면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렇죠. 종전에 9억일 때는 9억이었고 이쪽은 12억이니까 부부 공동 소유 공제 금액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공동 소유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오셨는데 예. 이게 좀 재밌는 거는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네. 이게 연령 공제라는 개념. 그러니까 연령 감면이 들어가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얼마가 딱 나왔는데 만 60세 이상이야? 그러면은 60세 이상 구간에 따라서 예. 연령 공제가 여기 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또 보유기간 공제가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연령 공제랑 보유기간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부부 공동 소유는 그런데 이런 연령 공제랑 보유기간 공제가 없어요 아예. 예. 예. 그러니까는 원래 종합부동산세를 공동 소유하면은 원래 더 유리하다고,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오히려 한 명이 쭉 갖고 있으면은 공제 금액이 커가지고 더 유리해 왔었던 게 이번에 그렇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 그래서 국세청 갑자기 돼요? 아 갑자기는 아니고 이런 부부 공동 소유를 사실은 좀 몇 년간 권장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부 공동 소유에 대해서도 이거를 실제는 아니지만 1인이 소유한 것처럼 그 의제해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소유인데 뭐 반반 갖고 있어. 반반 갖고 있는데 뭐 남편분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니까. 만약에 단독으로 소유한 거를 가정한다면은 뭐 연령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집도 뭐 10년 이상 갖고 있으니까 그런 보유기간 공제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공동 소유가 아니라 한 1인 소유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1인 소유라고 이런 감면 이 특례를 신청하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이 갖고 있는 것처럼 종부세를 깎아 주게 되는 거죠. 공동 명의이지만 남편 명의로 할랍니다. 그렇게 아니 공동 있다. 명의지만 네. 아내 명의인 것으로 우리는 가정해서 네. 아 우리 집 부부 합쳐봐야지 한 채밖에 없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계산 다시 해준다는 네. 거죠. 그럼 이전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이미 이제 공동 소유로 돼 있는 부부들은 그렇게 네. 부재가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는 또 너무 그것도 아니요. 아니 그거는 이제 각각 가구가 알아서 네, 하시면 되는데 알아서 하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목적으로 막 공동 소유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1세대 1주택이 훨씬 더 장점이 많긴 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는 이 뭐라 그럴까?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라고 하는데 이거를요. 네, 예. 공동 명의인데 1주택자인 네. 과세 특례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에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더 유리하게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없었을 때는 한 명이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했었어요. 네. 네. 아니,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야, 이것도 아니 이게 사실은 공동이 갖고 있으면 이게 뭐 세금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아니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걸 장려해 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 갖고 있는 게 더 세제적으로 유리하다. 또 그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래서 원래 공동이 갖고 있으면 자산 공동체가 네. 돼서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권장했었던 게 사실인데 네. 세제 혜택은 단독 소유일 때만 줘왔었기 때문에 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장기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를 좀 깎아주자. 네. 그리고 나이 좀 드신 분은 종부세 좀 깎아주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주택자들까지 해주자라고 하는 건 그건 안 돼. 안 돼. 1가구 1주택일 때만 그걸 해줘. 해주자라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라면 건 한 가족이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네. 그 집 한 채밖에 없는 거가 남편 명이든 아내 명이든 공동 명이든 다 해주면 되잖아요. 한 가족에서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다 똑같이 해주면 되지. 네. 그걸 남편 명이나 아내 명의로 갖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고 남편과 아내가 공동 명의는 그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데피니션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오니까 또 이런 식으로 그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번 꼬는 건데 그러지 말고 한 가족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남편, 아내, 아들, 딸, 자식 뭐 이런 쪽에서 네. 타세 봐도 집이 한 채밖에 없으면 그건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보자. 네. 그러면 야 우리 이거
남편 명의인 걸로 의제를 할까? 아내 명의로 의제를 할까? 아니면 일가구 일주체 그 공동 명의인 걸로 같이 해서 계산해 볼까? 굳이 그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네. 이걸 그대로 두자면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각각 공동 명의로 각각의 종부세를 내는 것과 네. 오늘 최상욱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일가구 일주택으로 의지해서 하는 것 중에 뭐가 유리한지는 국세청이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네. 네. 둘 중에 싼 걸로 고지서 내보내 주면 되잖아요. 그거를 왜 각자 부부들끼리 알아서 고민하라고 하고 계산 너희 잘해야 된다. 네. 그걸 하냐는 거예요. 왜 시뮬레이션 해주면 되지. 국세청 그러니까. 컴퓨터 있는데 좀, 네. 조금 이상하긴 이상. 근데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국회로 모셔. 네네. 아, 네. 국회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바뀌긴 한 거죠. 어. 네네. 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제도가 어쨌든 올해 처음 나왔고 네. 이달 9월 16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은 여기 해당이 되시고 그리고 부부 공동 소유이신 등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수가 12만 8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아마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제도가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제가 뭐 다주택자 봐주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하나 좀 바꿔야 돼. 아까도 최성욱님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네. 뭘 또 바꿔야 돼요? 다주택자들 중에 네. 남편이 집 한 채, 아내가 집 한 채 갖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겠죠. 두 채, 집 두 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남편 한 집도 공동명의, 또 한 집도 공동명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있는 그 가족과 공동명의 있는 이 가족은 둘 다 나쁜 놈들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다주택이 나쁘다면 둘 다 똑같이 나쁘잖아. 똑같이 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부세는 남편 한 채, 아내 한 채 있는 종부세는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죠. 1주택자여가지고. 1주택자로 보고 네. 남편도 보니까 1주택이고 네. 아내도 1주택이니까 너희도 1주택. 그렇지. 남편 아내가 있는데 공동명의로 있으면 너도 2주택, 너도 1주택이 아주 나쁜 놈들이네 이러면서 네. 종부세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런데 부부 각각이 1채 있으면 각자 1주택자가 되는 건데 종부세는 인적 기준이니까, 인적 기준이니까. 내가 1주택자가 돼가지고 1주택 세율에 종부세를 내는데 네, 네. 이거를 꼬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0.5, 0.5, 0.5, 0.5 이렇게 갖고 있는 네. 케이스가 있고요. 네. 두 채인데 네.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첫 번째 집도 0.5, 0.5 갖자. 두 번째 집도 0.5, 0.5를 갖자. 그러면은 네. 요 예. 각각 부부가 0.5씩 2주택자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 2주택 종부세 추가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세를 주택 숫자에 따라 매기는 것도 웃기긴 한데 네. 그 넌센스는 나중에 풀더라도 0.5채 0.5채 있는 걸 합쳐서 1채로 보고 1주택자로 계산을 해줘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누군가 돌아가시면 형제가 3명이면 네. 0.33 0.33 0.33씩 같이 네. 상속을 받는데 네. 이것도 또 집 한 채가 돼서 나도 집 한 채 형도 집 한 채 누나도 집 한 채 또 생긴 게 돼서 네. 현행 세법상 이런 거를 지분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택 주택으로 네, 계산을 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5년 동안 그 중과 배제 대상이 돼가지고 예. 종부세는 나오잖아요. 종부세는 받으니까 이것도 되게 개선 포인트이긴 하죠. 네, 얼른 국회로 가셔서 제가요?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프로님이 가셔가지고 그 핏대를 올리시면서 얘기를 하면 바로 바꾸실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무지개 좀 있는데 하나하나 네. 뭐 고쳐지겠죠 뭐. 네. 아무튼 요즘 국토부 장관님 화이팅이다. 네네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수면 아래에서 발을 뭐 열심히 고쳐야 되는지 내가 보기엔 그분은 알고 계신데 알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부터 고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주변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여오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과거 발언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여러 가지 규제가 좀 풀려서 이런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질 거고 규제가 풀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과 꽤 유사한 그런 거주 형태의 준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정책의 내용이다라는 거 하고 종부세 네. 부부가 공동 소유인 분들은 네. 종부세 계산 치열하게 잘해 보셔라. 네. 맞습니다. 저는 국세청이 좀 계산 좀 해줘라 그거. 네. 네.
포커마스의 최상욱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